있습니다. 세차 가격이. 가격을 정확히 언급하기 좀 그렇지만 이래저래 다 해서 본다면은 그 서민들이 흔히 탈 수 있는 차량이죠. 그렇죠. 이렇게 언덕으로 올라가잖아요. 정말 발 이만큼만 움직여도 팍팍 올라가요. 네. 뒤에서 정말 누가 밀어주는 것 같아요.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주차도 동치에 맞지 않게 상당히 날렵하게 처리할 수 있네요. 이렇게 좀 더 가볼까? 자, 파킹 놓고 일단 시동을 좀 끄겠습니다. 자, 됐어요. 일단 하차를 한번 해볼게요. 언제나 자동차 문화에 대해서 정보를 함께 우리 공유하는 그런 사회잖아요, 그죠? 자, 오늘 랜드로버를 타고 미리 이미 만났지만 이렇게 세워놓고 리뷰를 한번 스케치를 하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차 마음에 듭니까? 네,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후한 점수까지 이미 주셨어요, 그죠? 자, 이 차의 독특한 기능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까 차주님께서 저한테 이 차 키를 좀 빌려주시면서 이거 요 모양 있잖아요, 이거 불 들어오는 거죠? 네, 이거랑 네, 네, 네. 트렁크랑 이거 두 개 눌러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눌러볼게요. 아! 깜빡 잊었다. 시동을 켜고 비상등을 켜라 그러는데 한번 잠깐만요. 네. 자, 한번 가볼게요. 시동을 켰고요. 자, 이거 눌러볼게요. 뭐 모르겠습니까? 내려가죠. 또 눌러볼게요. 자, 이 정도면은 타고 내리기 편할 거예요, 그죠? 아, 한번 문 열어보세요. 진짜. 맞아요. 그죠? 아까 편하죠? 저 내릴 때 네, 내릴 때 불편했죠. 껑충 뛰어서 내렸거든요. 스커트도 입고 그래가지고. 네. 어머, 신기해라. 그죠? 근데 이렇게 또 다니면은 이 차의 특성이 얼굴을 잘 보여야 되니까 좀 이따 할까요? 또 이 차의 특성이 막 오프로드나 이런 데 산악을 또 다니는 차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럴 때는 차를 높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물론 안에서도 되지만 이번에 대각선을 한번 눌러볼게요. 올라가죠. 올라간다. 아, 올라가네. 너무 더 눌러볼까? 계속 올라가네. 와. 오케이, 여기까지 한번 해볼게요. 잠깐 또 시동을 끄고 또 갈게요. 잠깐만요. 큼지막해요. 그리고 위에다가 뭐 온갖 짐을 다 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어떤 거 실으면 좋을까요, 이 차에? 산악이나 뭐 캠핑 갈 때도 네. 캠핑 용품. 그래요? 캠핑 용품들, 뭐 자전거, 그죠? 네. 뭐 그런 것도 다 좋겠네요, 그죠? 글쎄요, 근데 아니 이 차로. 놀러 다닐 때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짐도 안에도 또 짐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자전거 이런 거 싣고 다니다가 이렇게 이쁜 도로 나오면 나 내려서 주차해놓고 자전거도 타고 아, 그럼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서 한번 여쭤봤던 거예요. 침대도 싣을 것 같더라고요. 침대 매트리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가끔 보시면 뭐 이삿짐 막 트럭 불러서 막 옮기잖아요. 특히 네네. 대학생분들 막 자취방 구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매트리스가 올라가지 않을까요, 이게? 그죠? 한번 올라가 보실래요? 무리일 것 같고요. 오늘 의상 스타일들이 좀 무리일 것 같고. 여기 보시면은, 저 이런 것도 상당히 매력적인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이런 거 있죠, 이거. 이게, 사이드 스텝이라고 그러나, 이게 발판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또 하나의 기능이 있어요. 어떤 기능이 있을까요? 발로 밟고 올라가는 거 말고. 사고 날 때? 측면 사고? 네, 측면 사고 분명히 맞아요. 그것도 말 일리가 있네요. 전에 뭔가... 그죠? 근데 이게 이렇게 정면에서 이렇게 위에서 한번 구도를 한번 보세요. 이쪽으로 한번 와보세요. 만약에 여기 가까이 차를 댔어요, 마트에서. 그럼 문을 열면 여기 문콕이 될까요? 문콕 방지에 그러네요. 대한 어떤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SUV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그런 역할도 있는 거죠, 사실은. 사실 문콕이라는 게 정말 많은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달려있는 아주 좋은 기능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자, 문을 제가 한번 열어보면요. 자, 열어볼게요. 저 이쪽으로 한번 봐보시겠어요, 김씨님? 네. 열어볼게요. 자, 제가 문을 한번 열어볼게요. 문을 여는 이유는요.
자 보시면요 지금 이 차주님께서 저번 주에 산악으로 오프로드 한번 뛰고 오셨대요. 그래서 좀 지저분하긴 한데 보시면 여기 밑에 커버가 네. 여기를 덮어요. 다 닫아볼게요. 다 가려지네요. 네, 이건 뭐냐면은 지금 이 차량은 조금 그 산악을 뛰어왔기 때문에 지저분해서 문 막 열고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여기에 흙이 안 묻어 있어요. 그럼 여성분들 옷이나 바지에 탈 때 이런 데 쓸리잖아요. 여기 옷이 더러운 거를 방지해준다는 거죠. 그렇게 그 귀족들을 생각한 어떤 디자인이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거 하나하나가. 아, 철판을 더 쓴 거죠. 그죠? 문 하나도 굉장히 크네요. 그죠? 문 하나도 굉장히 크고. 네. 뒤에도 한번 열어보실까요? 크죠? 네, 커요. 한번 타보세요. 아, 넓고. 자, 천장을 보시면 또 선루프도 또 있고, 그죠? 네. 독립식 그 냉난방 시스템도 따로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여기 다 조절 가능. 그죠? 그래서 아까 저희 주행 중에 이걸 열고자 막 했었는데, 거기까지는 안 되는 것 같고, 네. 만약에 뭐 열리면 더 좋을 것 같기도 해요. 그죠? 트렁크도 광활하고 말이죠. 맞아요. 그리고 지금 앉아 계시면 이 무릎이, 레그룸 이 공간이 정말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딱 가운데서 보니까 예. 훨씬 넓어 보여요. 몇 명이나 탈 수 있을까요? 물론 여기는 5인승이지만 예. 마음 먹고 작정하고 탄다면 예, 작정하고 밀어 넣으면 예. 8, 9명? 그럼 뭐 거의 봉고차네요. 네. 공간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정말 계속 그게 마음에 드네요. 네 맞아요. 예. 이건 뭐예요? 이거? 이거는 아, 이건 창문 그거. 창문 윈도우 열고 닫고 하는 거죠 사실 그게. 이거 하나도 되게 독특하게 해놨네요. 그죠? 보통 이게 손잡이 그러니까 뒤쪽 이런 식이죠. 여기 딱 앉아서 민정 씨 거기 네. 팔을 한번 딱 올려보세요 창문에다. 아 여기다. 네. 그렇죠. 그럼 그 자세에서 아~ 귀족들이 바로 열고 닫고 할 수 있도록 딱 열고 뭐 알프레도 뭐 물 갖고 와 뭐를 시키듯이 딱 닫고 그죠? 대부분 우리나라나 이렇게 국산차는 밑에 돼 있잖아요. 그죠? 네. 어디 찜 막 찾게 되잖아요. 맞아요. 여기 딱 끝나게. 조금 더 이게 고급 옵션 들어가면 여기 열선이 들어와요. 그래서 아~ 팔뚝이 따뜻하다. 그런 깨알 같은 또 맞아요. 이제. 겨울에 이제 그쵸? 딱 처음에 딱 탈 때 그 차 네. 안에 그 추운 온통 열선이 되는 거죠. 너무 좋다. 그러면 당연히 차값이 비싸지겠지만 그런 기능도 또 깨알 같이 또 알 수가 있네요. 맞아요. 자, 우리 이제 그 랜드로버는 트렁크가 정말 트레이드마크거든요. 아~ 트렁크 뒤쪽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일로 왔는데 자, 좀 이렇게 뭐랄까 독특하죠? 로봇 같죠? 네. 트렁크 어떻게 하는 걸까요? 트렁크가 네. 한번 열어보시겠습니까? 이렇게 보이네. 아니 근데 이건 트렁크 아! 거기 있어요? 오우 자 공간 한번 보세요. 굉장하죠? 진짜 넓은데요. 근데 사실 이렇게 되면 짐을 어떻게 싣습니까? 그쵸, 그래서 이것도 여는 건데 이게 사실 랜드로버의 그 대표적인 이 트레이드 마크죠. 이건 또 어떻게 열어야 될까요? 이걸? 어떻게 열어야 될까요? 이거는... 이걸? 예. 그렇죠. 완벽하다. 아니 대단하시네. 우와. 야, 여기에 성인 두 명까지 앉아서 이 무게를 버틸 수 있게끔 설계가 됐다고 합니다. 여기 앉아서 뭐 낚시도 하고 예린들과 뭐 사람도 맞아, 속삭이고 진짜. 그런 공간이죠. 정말 넓죠 이렇게 되면은. 너무 생각해보세요. 여기서부터 아이고 소담씨 민정씨 한 10분 있어야 되겠네. 그죠? 굉장히 넓어요. 그죠? 그런데 이것까지 피니까 훨씬 넓어 보여요. 그죠? 짐 싣기도 편하고요. 아까 우리 높낮이 같은 거 해봤잖아요. 그죠? 맞아요. 맞아요. 조절을 하면은 훨씬 더 그 용이하다는 거죠. 좋다. 천장도 넓고 그죠? 여성의 힘으로 이걸 닫을 수 있을까요? 한번 닫아보실까요? 쉽게 닫혀요. 굉장히 쉽게 닫혀요. 트렁크는 닫아보세요. 트렁크는 키가 이것도 굉장히 쉽게 닫혀요.
준비 한번 해볼까요? 이거를요? 어. 내가 얼마 전에 얻어온 건데. 네. 한번 앉아보자. 보통에 우리 더 하잖아. 아, 멋있잖아. 이렇게 막 물어보고. 이 정도는 사줘야 돼. 어. 어때요? 나 지금 이거 보면서. 이야, 막 그 욕망이 막 그 샘솟네. 하고 싶은. 안 그래도 저번에 그 랜드로버 우리 협찬회의실 사장님이 네. 이 오토바이 매장을 하신 분을 아시더라고요. 난 요거. 어떤 거? 전 요거요. S1000RR? 네. 놓치지 않아요. 이게 가격이 꽤 있네요, 이게. 자, 우리 오토바이 리뷰 한번 합시다. 그러면은 김PD님이 여기 전화를 하셔서 네. 미팅 한번 스케줄 한번 잡으세요. 네. 지금 바로. 지금? 지금 바로. 네. 안만 봐도 이뻐. 그죠? 멋있어. 사줘야 돼, 이 정도는. 사야 돼. 질러요, 그냥. 요거, 바로 요거. 야, 이거 우리 한번 타보자고요, 직접. 이야, 괜찮네. 안녕하십니까. S모티브의 차재일까입니다. 오늘은요, 오토바이가 좀 타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BMW 오토바이 매장을 방문을 했습니다. 마음속에 숨겨진 그 욕망들, 그 끼들, 이 오토바이를 좀 풀고 싶어요. 자동차도 좋지만 가끔은 오토바이도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 매장을 왔는데 좋은 분을 만난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김혜미 매니저님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아유. 네, 반갑습니다. 상당히 미녀시고요. 아, 감사합니다. 의상 색상도 그렇고 네. 매장하고 상당히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매주님. 네. 제가 오토바이를 아무것도 모릅니다. 진짜 그 어렸을 때 있잖아요. 고등학교 때 이제 뭐 사회로 나가기 전에 그 125cc인가요? 네. 그런 거 한번 타보고 스쿠터 타본 게 전부거든요. 저 같은 사람한테 오토바이를 혹시 추천할 만한 어떤 그런 상품이 있을까요? 초보자분들이 많이 예. 입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예. 일단 좀 컴팩트하고요. 예. 그리고 뭐 배기량도 작지 않아서 예. 원래 투어로 다니기 편한 그런 바이크가 있는데 이런 R9T 스크램블러라는 기종이 있습니다. R9T 스크램블러. R9T 스크램블. 네, R9T 스크램블러. R9T 스크램블. 이거 스크램블 뭐 먹는 거 그런 거 아닌가요? 스크램블러. 네. 스크램블러. 스크램블러. 그렇군요. 제가 너무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